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20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에서 전국 5위, 서울 2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강서구는 지난 10년간 이어온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미라클 메디특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는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통계 연보와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공식 통계 자료 등을 조사해 경영자원, 활동, 성과, 세 개 부분의 합을 종합경쟁력으로 지수화한 것입니다. 강서구는 2003년 전국 9위를 기록한 뒤 2018년까지 전국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마곡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5위에 이어 2년 연속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마곡지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산업연구단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과 협력은 다른 지역 개발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또 다른 성장축인 미라클 메디특구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기관평가에서 서울시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서구는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마곡지구와 공항 고도제한 완화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수험생들이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강서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2021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와 고3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 드림점프 페스티벌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오후 4시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에서 2021학년도 온라인 대입 정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진학사 우연철 입시 전략소장이 강사로 나와 가채점 성적 분석을 통해 2021학년도 정시 특징과 지원 전략, 성적대별 지원 경향 분석 등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댓글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어 다음 날인 16일에는 강서구청 유튜브 아이강서TV 채널에서 고3 청소년을 위해 온택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비기너, 비상을 기대하는 너에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는 유명 개그맨 홍윤화, 김민기의 잠깐 쉬어가 고생의 쇼 공연과 청소년 댄스 동아리 3개 팀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고3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개그우먼 오나미의 너의 토크 소리가 들려 강연도 진행됩니다. 특히 개그우먼 오나미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고민 상담도 주고받으며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학부모나 학생은 방송 당일 유튜브에서 강서구청 또는 아이강서TV를 검색한 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께 감성 넘치는 글귀는 적지 않은 위로를 주곤 하는데요. 강서구가 구립등빛도서관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강서 희망 글판을 설치했습니다. 당신이 펼친 한 권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주기를이 희망 글판의 첫 게시글로 선정됐습니다. 독서를 통해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지난 8월 190건의 구민 공모를 받아 희망 글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강서 희망 글판이 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공감 소통 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 희망 글판은 연 2회에 걸쳐 새로운 글귀가 게시되며 내년에도 지역 내 구립 도서관에 희망 글판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